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화백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도지사와 직원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철우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해결 등 민선 7기 도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자바위원회를 출범해 도정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지사는 성공적인 민선 7기 도정 추진에는 직원들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북도는 기존 훈시 성격의 조회에서 직원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방식으로 바꿔 진행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 시간에서 편안한 복장, 간편한 보고 등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철우 도지사는 일자리 만들기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자바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결국 직원들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